자, 호킹이 쓴책 중에 이제 시간의 역사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위대한 설계가 있어요. 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호킹은 우주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주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신론자예요. 2010년에 쓴 책이고요. 그게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빅뱅은 그 뭐냐 가수 빅뱅 말고요. 그 중력 같은 물리학적 법칙에 불가피한 결과고 신의 손이나 우연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우주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 이론에 따라서 무에서 만들어진 거고, 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설계는 나옴과 함께 무신론 논쟁이 좀 촉발이 됐어요. 그래서 유신론자들하고 좀 심도 있는 논쟁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유신론자니까. 그래서 종교계를 비롯해서 거부감이 좀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영국 왕립 연구소장까지 했었던 수잔 그린필드 링컨대 대학교 교수는 BBC하고 인터뷰하면서 호킹처럼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물리학자들이 탈레반처럼 행동한다 라는 비판까지 했을 정도예요. 탈레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 빈 라덴 사살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호킹은 유신론자들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를 해요. 그래서 위대한 설계를 내놓은 이후 2011년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인간의 뇌가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끽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에 뭐 천국 같은 사후세계는 없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동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2014년에 스페인 매체와 인터뷰에서는요,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기 전에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더욱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호킹도 어릴 때 사실 종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유보적이었어요. 그게 왜냐면요, 젊은 시절에는 뭐 약간 신의 존재 가능성을 아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요.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제인하고 마찰을 빚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하고는 그래서 한번 이혼하게 되죠. 제인 와일드 호킹일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해요.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서는 그냥 좀 살다 보니까 더 좋은 사람한테 보내줬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킹이 점점 막 몸을 움직이기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인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야. 다시 그 성공의 교회를 나가고 그 성가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약간 좀 신앙이 좀더 철저해지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이게 호킹의 아들인 아이인지 아니면 거기 교회에서 눈 맞은 사람하고의 애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 이후 이제 말을 못한 이후로 자기의 그런 그
이제 활동을 이제 옆에서 그 뒷바라 그러니까 그몸 이제 약간 손발이 되어준 간호사하고 결혼했는데 일레인은 호킹을 구타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목도 부러지고 목과 얼굴이 칼에 베이거나 온몸이 멍이 드는 등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거야. 그리고 한여름에 정원에 방치돼 있다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일레인이 이 미나우젠 증후군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관심 받고 싶어. 그래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유명인 호킹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그래서 전처의 아들과 그런 병원 측의 주장에 호킹이 근데 또 부정한 거야.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내를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학대 현장은 이웃의 사진이 이제 좀 약간 그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아내를 변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인의 아들이 아빠, 더 이상 그 미친 여자를 옹호하면 강제적으로 그 여자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 그래서 2006년에 이혼했고요. 그래서 일레인은 이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그이 호킹하고 이혼한 이후 언론의 관심을 못 받으니까 지금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킹은 그 자기 자녀들하고는 사이가 좀 좋아요. 딸하고 동화책도 같이 냈어요. 그리고 그 촉근 이론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주장했던 통일장애 이론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1974년에 호킹하고 킵손이라는 학자가 블랙홀에 대해서 내기를 해요. 블랙홀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데 100조짜리 1의 전파원이 뭐 블랙홀이 아닌지에 대해서 뭐 호킹은 블랙홀이 없다. 킵손은 블랙홀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만약에 킵손이 이기면 그 펜트하우스 잡지를 호킹이 사주고 호킹이 이기면 킵손이 프라이빗 아이를 사준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의 역사에 의하면 사실 호킹이 연구 결과가 틀렸을 때, 그러니까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비한 보험책이었대요. 그래서 호킹은 당연히 이 내기에서 졌고, 그 킵손한테 결국 펜트하우스 1년 구독권을 사줬어요. 이건 이제 1982년 대영제국 훈장 3등급을 받았고요. 1989년에는 1.5등급에 해당하는 컴패니언 오브 아너를 받았고, 그 원래는 기사자기 서훈 대상자를 의회에서 검토가 됐지만 호킹 본인이 이름에 경칭이 붙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자기는 그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경칭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사자기는 건너뛰고 경칭이 붙지 않는 그 위에 상위 훈장은 그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컴패니언 오브 아너를 받은 거예요. 2009년에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요.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에 행사를 보러 오기도 했었어요. 그 이제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이런 영화가 나올 때 연설하는 자리에서 이론적으로 두뇌만 가지고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론 물리학은 사실 실험 검증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의문점이 제기가 되긴 해요. 근데 이러한 논의는 이제 호킹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호킹이 현재 이론 물리학자 중에서는 성과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유가 상대성 이론 발표가 아니고 광전 효과에 대한 증명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물론 상금은 첫 번째 부인한테 줬지만, 아, 그렇고요. 이제 젊은 시절 일대기를 다뤘던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요, The Theory of Everything. 원래 그 번역은 이론에 대한 모든 것인데, 자 이제 그 호킹과 같이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나온 에디 레드메인이 그 호킹 역할을 그 뭐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연기를 잘했고요. 여기 보면요, 컬러로 된 사진이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당시에 그 웨딩 그 장면이고, 이제 흑백 장면이 실제로 스티븐 호킹하고 그 제인 뭐냐 제인하고 약간 그런 이제 그 관계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에디 레드메인은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받았고요.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 뭐냐? 호킹의 어록이 있어요. 호킹의 어록은 우주를 설명하기에 굳이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과학은 창조자의 도움 없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비록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컴퓨터를 통해야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나의 마음속에서 나는 자유롭다. 난 자유로워 이거. 자, 당신이 장애가 있더라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장애 탓을 못하는 것이 있어도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도 당신이 할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인생이 재미없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네, 많이 재미없죠. 물리학과 수학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별 쓸모가 없다. 나는 무엇이 사람들 어떻게 특히 여성들의 환심을 살수 있는 건 이제 이해하는 데 뛰어나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이성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낭만과 열정의 제자다. 학대사가 이때 그거 한 거죠. 자, 잠깐만. 그 다음에 또 이런 명언 있죠.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당신의 발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지 궁금해하길 바란다. 호기심을 가져라. 우리는 지적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보면 된다. 뭐 약간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남겼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호킹이 사실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진짜 과학 이론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를 게을리하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인문계 강연을 좀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좀막 나누고 막 그래요. 이장호 선생님도 그렇고 유영만 선생님도 그렇고. 자, 그렇고요. 저는 이제 어저께 제가 고척 스카이돔 직관을 갔다 와서 몸이 좀 으슬으슬한 관계로 오늘은 교육방송 좀 이렇게 좀 짧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컨디션이 괜찮아지면 잠실 직관을 갈 거고, 그게 아니면 네 그냥 낮방송 없는 걸로. 오늘 제가 낮방송을 안 하면 시사방송 할 거고, 낮방송을 계속 직관방송 할 거면 시사방송은 없을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